예, 저는 솔로킹즈 크루와 드리프터즈 크루 그리고 유니크 유닛을 대표하고 있는 비보이 포가 이름은 염정철입니다. 자유로운 부분하고 그리고 현란함, 동작의 현란함이 있어서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자 보면 멋있죠. 춤이 일단 멋있고요. 저도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동작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됐고, 그거에 이끌려서 많이 배우러 오시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즐기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시거나 춤을 추러 오시는 분들도 보통 대부분들이 누가 시켜서 온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스스로 발을 들여놓으신 건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장르마다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습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즐기시는 마음으로 연습과 춤을 추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배우실 때, 이제 배우러 오실 때 많이들 약간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우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작들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포괄적이고 배워야 할 것들이, 기본 동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일단은 동작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배우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보이 요소, 그러니까 비보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나가고 있고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춤 어떻게 출수 있는지, 비보잉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다른 춤들과 다르게 난도가 있는 테크닉 있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른 춤과 어느 정도 접목이 되거나 했을 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현란한 동작들이 또 나아가서는 이제 변형이 되면서 또 독특하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스킬을 만들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 넘게 있으시면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매김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이제 교육 시스템이 안정감 있게 돼 있어서 배우러 오시거나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확실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춤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 이제 춤을 추고 계신 분들 모두 다 같이 오셔서 같이 함께 즐기시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